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이 확 번지겠죠. 불이. 불이 확 번질 겁니다. 이 불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불이 말이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예, 이제 5번이 언제 발생하느냐. 저는 별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이에나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대세에 편승해야겠다는 언론과 식자층과 대중들은 벌떼처럼 윤석열과 그 책임자를 비난한테 이래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중앙일보의 김성탁 논술위원이 영국에서도 병원을 가보고 또 미국에도 연수할 때 병원을 가봤네요.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의 그런 중견 논객으로서는 드물게 의료 문제를 다뤘네요. 선진국 의료를 거론한 것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그런데 요즘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현장은 말 그대로 비상이다. 교통사고 환자를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안과 전문가가 없어서 119에 전화했지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 진통제만 맞았다는 사연에 각자 도생 의료 무정부 상태 같은 반응이 댓글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면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병원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일보 논객 이야기입니다. 지방광역시 한 요양병원에 최근 2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망이 사망했다. 고령층 확진자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능이 상실되죠.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할 필요가 있지만 요즘 응급실은 여력이 없다. 중환자실 격리실은 차 있고 중증 코로나 환자 여러 명이 대기 중이지만 응급의학과 교수 한 명이 이들을 보는 행편이다. 상황을 비교지려는데 중요한 상황을 정직하게 김성탁 논설위원이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중요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술 대기가 길어지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세상을 떠난 일도 발생하고 있다. 간단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위 의료 대란, 의료 파국의 이름 현주소를 짚은 겁니다. 의대 정원은 2035년 의사가 부족하니 미리 양성하자는 논리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의료계에서도 정원에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아니고 매년 2,000명을 내걸면서 6개월 혼란에 도화선이 됐다.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필수 의료와 소외 지역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인데 무작정 정원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새겼어야 됐다. 성적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업의 본질에 매료돼 이른바 바이틀뽕을 맞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게 낙수효과는 모욕감 준 것도 잘못됐다. 교육이 가능할 정도 인원을 제출했다니까 교육부에서 상관없으니까 더 늘리라는 연락이 왔다. 숫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인 흔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을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의대 수업이 차질이 생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 의사를 늘리려다 당장 올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이고 미래 환자를 보살피려다 당장 올 추석부터 환자들이 죽음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뭐 딴 거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S나 MBC나 이런 SBS나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서울 화장장하고 이런 부산 화장장 대구 화장장 세 군데만 취재해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응급 중증 진로 역량이 30에서 50% 이하로 이런 떨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뭡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거를 취재해서 보도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당장 올 출석부터 환자들의 죽음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당장이 아니지. 공병호 TV에서는 계속 사망자 수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뭐죠? 현장 리포트를 다 모아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한 분께서 불이 확 붙어 마구 번져 나가기 이전에 서둘러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도 살 수 있던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도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면서 결국 민심이 돌아서는 바람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과거를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이해관계가 달리 있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성탁 논설위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씁니까? 지난 2월부터 반년 동안 의사들을 비난하며 죽창을 휘두른 홍위병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어제 방송 나가고 뭐 이제 진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재 현직 의사입니다. 2차 병원에 소송 부담 때문에 애매하면 무조건 3차로 전원시킵니다. 괜히 환자 아까 안타깝다고 받았다가 사고 나면 100% 소송 당합니다. 지금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3차가 이러면 흔들리니까 9월 1일부터 응급실 정상화된다는 자신감은 PA 간호사를 염두에 둔 발상이지만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면 의대 정원이 아닌 폐지 수술로 가는 게 맞습니다. 14명이 근무하던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이 사직하는데 규정은 5명이니까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의사 수가 모자란 게 아니고 남아도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정원 증가 유예하자니까 대학 선발 학생들은 2년 전에 확정하는 게 법정인 기준인데 그렇다면 2025년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린 것은 자신들이 법을 범했다는 것이 범했다는 것, 법을 어긴 거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국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도 아니면 지독한 나르시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모양새는 내 말 안 듣고 반항하면 다 무너뜨릴까 하는 유치한 인격 수준의 분풀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죽어나간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의료를 잘 아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대란을 불러왔듯이 표를 의식하여 계급 간 갈등을 부추긴 정책들은 보호하려고 했던 환자들을 오히려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정부 통제를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등에서도 정부 권리에 예속된 소유물이라는 스탬프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무나 공익,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한 어떤 화려한 정책과 정치체제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태보와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수가 통제, 가격 통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정치적으로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부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가 통제 정책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 거죠. 수가 문제를 적절하게 좀 조정해서 고쳤으면 될 건데 그냥 사심이 다 앞장서가지고 한껏 그냥 화끈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발목이 잡힌 거죠. 뭐 사람의 인지 능력이란 것은 제한적이고 하니까 앞으로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는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